야, 이게 천설인데. 우와. 부기전 같잖아요. 천설이 만설 아니에요? 어, 천설이 이게 어마어마히 크죠. 그래서 예. 이게 대주로 그냥 우리가 어? 하우스에서 처박아 놔가지고 질소질비로 막 왕창 몇 년 동안 줘갖고 이렇게 크고 늘어진 건데 네. 이게 이제 일반 애란인들 난실에 와서 어, 좀 비료도 좀 끊고 질소질비료도 네. 좀 끊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댄디하게 아주 햇빛도 좀 많이 주고 아주 네. 짤막하니 이뻐진다고요. 네. 차이 봐봐 이게 같은 천설이지만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본애로 돌아가냐 사람들 의심이 많은데 요거 벌써 치미가다 벌써 짧아지면서 네. 본애로 돌아가 짤막해지잖아요. 질소질 빼고 이러니까 훨씬 더 점점 이뻐지고 있잖아요. 네, 얘도. 네, 요것도 이렇게 짧아져서 네, 이뻐졌어. 짧아졌어요. 어, 이렇게 본 통통해지면서. 네. 확실히 이뻐졌죠. 처음 분양받을 네, 때보다. 네, 깔끔하고 다 네. 너무 예뻐요. 아, 잎 자체도 짧아지면서 어. 좀 넓어지고. 네. 네. 둘 다 잘 키웠어. 어, 누가 밥 써야 누가 밥 써야겠어. 아, 우리가 사겠습니다. 내가 살게요. 다시 한번. 지금 안 돼요. 말씀하세요. 왜? 안 해. 조용하신 분이 세 명이 싫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막 크니 막 외부에서는 네. 야 소관님 막 말들이 많은데 네. 그걸 안 키워본 인간들이 어, 그냥 헛소리 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난초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지가 난초 키우고 난초를 애정하고 난초로 밥 먹고 살면서 난초를 욕을 해. 그거 정상입니까? 아니죠. 또라이죠. 그죠. 그래서 난초를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네네. 키우면은 난초는 다 주인이 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 이렇게 중단엽으로 되겠어요. 아이, 그럼요. 네. 중단, 이게 점점 짧아지고 통통해져요, 네. 난초. 명품으로 변해가잖아. 부기전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명품의 스멜이 나잖아요. 그죠? 아. 감동시키죠? 네.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짧아지고. 우리 마마님이나 샘물님은 젊었을 때 엄청 이쁘다고 말 많이 들었을 텐데 어머, 지금은 본인들 예쁘다는 말보다 본인들이 키우는 난초 이쁘단 말 했을 때 더 행복해 더 좋아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최고죠. 최고예요. 어. 신랑분이 마마님보다 난초 더 이쁘다 그런다면 아, 요새 네. 와서 보니까 진짜 난초가 더 이뻐요. 둘 중에 누가 더 이뻐요? 아 저는 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네. 난초가 아니, 또 예뻐요. 잘못하면 또 집에 가면 또 혼날까봐. 에이 그래도 난초가 더 이뻐. 난초는 말을 안 해요. 네. 더 이상 난초하게 하면 안 되겠어. 이쁘다고 가져올 때 난초 TV였습니다. 난초 TV.